사막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듯 현대 문명으로 가득한 21세기 지구촌에도 여전히 원시의 자연과 태초의 순수함이 살아 숨쉬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욱 아름다운 땅 라오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만큼은 여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볼뺀냥, 워킹걸, 프리랜서 여성들이 출몰하는 곳이죠.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라오스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살아생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체 라오스의 그 무엇이 이 많은 이들을 불러모으는 것일까요? 지금 그 비밀을 만나러 갑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도착하자마자 라오스 현지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중심가로 갔어. 이곳에 온 목적은 영어가 가능한 아름다운 라오스 여자를 찾아서 라오스의 데이트와 밤문화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거든. 안타깝게도 영어가 가능한 여자를 찾기 어려웠고 네온이 빛나는 어두칙칙한 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포기 상태였어. 그곳에 들어가서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세 명의 아름다운 라오스 바걸들이 내 옆자리에 앉았지. 술 취한 호주 녀석이 왼쪽 여자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우리들의 대화는 이어졌고 그녀들을 통해 라오스 여성들이 가진 특성과 그녀들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우선적으로 우리 모솔들에게 라오스 여성에 관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주자면 비엔티안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방콕의 여성들보다 느긋한 여유가 있어. 그녀들이야말로 사바이 사바이, 좋다, 편안하다의 표본이지. 그녀들은 태국 사람이 아님에도 태국 여성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 출신 여성들과 같은 피부톤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달라도 아주 다른데 라오스 여성들은 수줍음이 많지만 매우 친근하기도 하면서 대부분 영어에는 약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솔들에게 알려줄 정보를 얻기 위해 이렇게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대화를 한 거야. 사실 클럽과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엔티안은 그다지 재미있는 동네는 아니야. 사실 클럽과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엔티안은 그다지 재밌는 동네는 아니야.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난 이곳의 평화로움과 조용함을 무척 좋아하지. 게다가 나와 대화를 나눴던 현지 여성들은 은근히 자유분방해 보여도 그 흔한 문신조차 하지 않았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도 입지 않았지. 비록 그녀들과의 짧은 만남 동안 얻어낸 정보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 모솔들로 하여금 라오스 여성들과의 데이트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야. 라오스 여성들은 태국 여성은 물론이고 베트남 여성들과 비교해도 매우 보수적이야. 물론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나눈 대화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사실이야. 하지만 바에서 일한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한 여자애는
여전히 동화 속 왕자님은 실제로 존재하며 언젠가는 자기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 외국 남자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대. 그 옆에 여자애도 그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미소를 지었지. 바에서 일하든 호텔에서 일하든 혹은 편의점에서 일하는지는 상관없이 모두들 같은 꿈을 꾼다는 거야. 그 노래 또 나오네. 나의 조선 맞아. There is a marketplace, night marketplace. The sellers disappeared. Laos 여성들은 돈 많은 중국 남자는 싫어해. 내가 왜 그런지 묻자 그녀들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중국 남자와 결혼한 친구 몇 명이 다들 심한 성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다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제작한 영상처럼 강력한 산하 정책의 후유증으로 중국에는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는 짝을 못 찾는 모태솔로가 있는데 이들 노총각들은 통 큰 씀씀이로 어필하면서 동남아로 대거 진출하면서 처녀들을 싹쓸이 한다고 해. 하지만 국경에 인접한 중국의 빈곤 지역 남성이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남성들은 아예 3만에서 8만 위안, 한화로 500에서 1350만 원을 내고 주변 국가에서 신부를 구입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하기에 팔려온 신부들에 대한 대우는 처참하기 그지없다고 해. 라오스 소녀들을 비극에 빠뜨린 중국 남자와의 결혼. 물론 모든 중국 남자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만약 우리 모쏠들이 중국인이거나 조선족 혹은 다소 중국인처럼 생겼다면 그녀들을 설득시키기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해. 아, 귀엽게 생겼네. 라오스의 현행 법상 현지 여성과 외국 시민권자 사이의 성관계는 금지하고 있어. 라오스 가족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호텔에 라오스인을 초대했다가는 사전 통지와 동의 없이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어. 근데 라오스를 찾는 외국인들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라오스는 매우 보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던 나조차도 몰랐는데 말이지. 와, 커피차. It's inside, key? 아, the key. Yeah. Your room? Yeah, my room key, because I didn't bring my... 호텔. 아, 오케이, 오케이. 호텔. 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법장. 법장. 라오스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 그녀의 고객으로서 만나면 안 돼. 만약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우리 모쏠들 또한 괜찮은 수준의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찾기는 매우 힘들 거야. 바에서 일하는 몇몇의 여자들이 결혼을 원할 수도 있지만 동화 속에 사는 그녀들은 상대방이 절실하게 매달려 주길 바라고 있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자면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그녀들의 직업을 매우 싫어해. 그 직거리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하지. 그녀들은 내심 속으로
본인들을 어떻게든 꼬시려고 수작 부리지 않고 그녀들 또한 돈 좀 뜯어내려 수작 부릴 필요가 없는 괜찮은 남자가 찾아와 주길 바라고 있어. 그러한 생활에 이미 이골이 나버린 거지. 만약 우리 모쏠들이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편하게 놀고 싶다면 BNTN에 있는 메리나 나이트클럽을 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에 여성들은 그저 춤추며 즐기러 오는 게 목적이거든.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저 즐기러 온 남자들은 맥주 한잔 시키는 여느 남자들과 다를 바 없지.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집 여성을 진지하게 만나기보다는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여성들에게 설레임을 느끼기 마련이지. 외국 남자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는 그녀들과의 대화가 중반을 지나면서 그녀들은 마치 신부감 후보로 나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시작했지. 이날 나와 이야기를 나눈 이 순박한 라오스 여성들은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가능하리란 걸 알고 있지만 계속 꿈은 이뤄지리라 믿고 싶어 했어. 언젠간 멋진 외국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의 꿈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거란 사실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지.